미안해 수도 문제야 내 핸드폰 넣었을까? 됐어 됐어? 안녕 안녕 링크 주실래요? 제가 요즘 물이 올랐어요. 이거 댓글 누가 봐? 내가 여기 보여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어디 가죠? 명동에 왜 가요? K-POP 그 유니콘 행사가 있어서 네, 명동 유니콘 스케줄 하러 가죠. 저 지금 별로예요. 다들 컨디션 어때요?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만 안 좋은 거 같네.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의연이 따라 의연이 따라 민기 말투인데 사랑하는 그레이스 영준이 잘생겼다. 고마워. 너도 이뻐. 활찬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물어봐. 활찬이 형이요? 네. 팬이 활찬이 형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리 요즘 네 제가 뵙길 때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형 예? 백결이랑 결이가... 프로이 너무 하고 싶다는데? 네? 활찬이 형이요? 아니, 팬이요. 백결이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대기실임? 아니, 여긴 대기실이 아니고 샵이야. 샵입니다. 오령 씨도 출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쪽 부분이 좀 반짝반짝 거릴 것 같은데 형이 빛나서 그래요. 제 그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 깨졌다고요? 여기 이게 깨졌다고. 렌즈 부분이 깨져가지고. 뒤에 생각 보이나? 아니 안 보여. 안녕. 오늘 날씨가 좀 춥지 않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호랑 씨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옷이 섹시하네. 아이쿠 여기 더 섹시해요. 아이쿠 오늘 화이팅. 안녕. 댓글 좀. 오늘 몇 곡 하세요? 네, 세 곡이요. 오늘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블랙 앤 화이트 RML. 저희가 이번에 낸 신곡은 다 합니다 여러분. 네,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좋아합니다. 벌써 명동이신 분들이 있네요. 오, 명동 소리 질러! 와, 들려. 마라탕 먹어본 사람. 마라탕. 아, 나도 아직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알싸 한 게 맛있다고 그러던데. 약간 막 짬뽕의 그 불맛, 약간 그런 느낌이라던데. 왜? 어? 아, 제이 형이 이렇게 모니터 보는데 표정이 웃겨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지금 먹었다. 안 했다고 하시네. 다운이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워크. 저 유튜브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 항상 바쁩니다. 저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에이. 전 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고요. 와! 저 오늘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찬이 오늘 컨디션 괜찮아? 오늘이요? 오늘 예, 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매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요즘 잘 못 먹어요. 네, 샵입니다, 지금.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 먹어요. 전 좋아해요. 호령 형은 국물까지 다 마셔요. 잘 먹어요. 예? 백계 씨가 너무 잘생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에이. 저희 태국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 어디? 태국쌤. 아. 맞죠? 진짜? 아, 두 분이 계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닌가? 태국 팬이 너무 보고 싶대요. 태국 빨리 와달라. 아, 진짜 태국 또 가고 싶네요. 태국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쵸? 재밌었지. 아, 쭌 섹시. 아니, 멈지 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리가 마지막 차례라 가지고
저희는 네, 저희는 메이크업이 다 끝났고 이제 남은 멤버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잠깐 여러분들과 얘기 좀 하려고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봉인이 오빠 안 추워요? 네? 아 여기는 괜찮아요. 나가면은 그건데. 그건데. 이제 먼년 올해 메들리 할 수 있겠네요. 한 명당 한 곡씩. 와우. 와. 그러네. 네. 아홉 곡이야? 아홉 곡이 정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메들리가 돼? 돼. 돼. 나 아니. 뭐 그거 질문했어? 사실 나이. 사실 나이. 잠깐. 라스트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의 기회를 줄래? 라스트맨 간다. 아야 아야. 그리고 오예. 그리고 일루션 갓돌러센 스테이 댕 그리고 이번에 세 곡. 와. 총 10곡인데요. 그러면 이제 각자 한 명 한 곡씩 맞자. 하고 라스트맨. 단체로 마지막 곡 하나씩 하면 되겠네. 라스트맨 간다. 전 라스트맨 좋은데. 그럼 라스트맨 겁나 싫어해. 아니, 그건 제 목소리하고 맞지 않아요? 본인 목소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두말함 잔소리 드랍빗이죠. 드랍빗. 드랍빗. 라스트맨에 있는 드랍빗이 진짜 제일 잘 어울리죠. 혈찬이 형이 지금 쇄골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댓글 읽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쇄골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안녕. 안녕. 허령 오빠. 아 멋있어요. 어? 에이. 진짜? 저요. 저는 지금 댓글 읽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 제이의 지금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북. 지금 하나도 안 들린다는데? 어? 왜? 아 들리는데? 볼륨을 좀 키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볼륨이요? 볼륨. 자, BGM 들어갑니다. 따라라. 여기서 들어갈까요? 아 그럴까요? 어허. 이 노래 맞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해봅시다. 예요. 다음은 너무 안 크겠지? It's black and white, man. 2019. Yeah. 어, 괜찮아. Should we dance? I need you, baby. 조금 더 커야 돼. Can you trust me? 오늘 운동에 오신 분들 다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진짜 추워요, 이제 날씨가. 근데 벨트 너무 빛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들리는데? 저요? 지금 카메라 뒤에 있어요. 저희가 몇 시에 나가죠, 여기서? 저희... 제가 8시에 현장 도착이니까 7시 좀 넘어서 나와요. 6시 40분에 나와요. 아, 3시 반에 왔으니까. 여기서. 저희 어제 M 카운트다운 잘 보셨어요? 노래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의 가장 이번 수록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최애곡은? 비욘유 포함하고 예라님 안녕하세요. 안녕. 아 제 마이크 마이크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무대는 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립니다. 예? 네. 그럼 안녕. 안녕.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동인씨가 근손실 났다고 소문이 많이 자자하던데. 요즘 참담합니다, 진짜. 근손실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요즘. 어제 코골 잘 자던데요? 코를 왜 골아, 근손실나게. 피곤했겠지. 그때 남아있는 너의 그냥
그럼 이제 저희가 잠깐 빠지고 짱아가 나올까요? 그럴까요? 제가요? 둘, 셋. 둘, 셋. 저녁 추천해달래요. 저녁? 김치찌개. 갈치조림. 닭볶음탕. 솔직히 이런 날씨엔 갈치조림. 우리 음식 하나씩 얘기하게 하자. 갈치조림. 꽃게탕. 들어가. 김치찌개. 새우 소금구이. 소금 새우구이. 새우 대야 볼까? 대야 소금구이. 소갈비찜. 맞는 거. 소갈비찜. 된장찌개. 닭볶음탕. 동이 나와달라. 동이 나왔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밥 되니까. 다들 밥 먹었어요? 전 먹고 왔어. 전 먹었어요. Don't gas, man. 명동에 사람 엄청 많대요. 와. 몇 분 정도 있으신지 세주실 수 있어요? 4,300명 정도 계시다고. 명동 오늘 가면 살면서 한 세 번째인가 가는 거예요. 동이 너무 잘생겼대요. 인이요? 동희요. 아 동희요. 휘휘. 맞습니다. 동현수 어제 브이라이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다들 뭐예요? 브이라이브. 아니요. 브이라이브 시청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브이라이브 시청하면서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동희씨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장한테 빛나. 오 전등 때문에. 지금 거의 1,000명 정도 있다 그러던데. 에이~ 진짜 아니다. 팬분이 그려졌어요. 그건 맞는 거지. 진짜네. 댓글에 있어. 진짜 많아요? 1,000명이 뭐야. 한 2,000명 정도 있대. 오 긴장돼. 갔는데 2,000명 없으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실망을 왜 해요. 그랬어. 어제 팀명 쓸 꿀잼이었어. 영준이 오늘 머리도 귀엽네. 머리도 길었네. 오늘 섹시하게 한 거야. 영준이 오늘 얼굴도 길었네. 요즘 이 두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립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백교 씨는 놀리면 안 되는 입장인 게. 왜요? 페롱이 원투거든요. 버페. 버드페이스. 네, 페이스롱. 페이스투. 네. 원투거든요. 정희 씨가 페롱 원. 페롱 백결이가 페롱이 2. 버드페이스. 네. 저는 쇼트페이스라고 또 턱이 없어가지고. 조금 남 세장에 가다쁜다. 무섭노. 운동해야 될 유황이도 생겼어. 아 애들이 먼저 버드페이스라고 놀렸어요. 쇼트턱이라고. 형이 먼저 했지. 아니야 나 안 했거든. 형이 페롱이라고 그랬잖아. 야 페롱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원 씨 안녕. 나와주세요 다원 씨. 아 나와달라고요? 아니면 나와달라고? 나와. 화면에 나와. 화면에 나와주세요. 일 끝났어요? 좀 땡겨주세요. 네? 일 끝났어요? 네, 일 났어요. 아까 다원이 형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바빠요. 제일 바빠요? 진짜 저희 유튜브 그 관리자시거든요. 화면을 제가 좀 위로 들어줄게요. 우리 멤버들이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오 밑에서 위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틀어드릴게요. 뭐야? 화면 왜 저래? 아 전등 때문에. 아 그 액정이 깨져서. 액정이 깨져서. 아 액정이 깨져서 그래. 이따 명동에서 봐요. 아니 끝내려고? 아니 나 잠깐 뭐 또 해야 돼. 오. 그럼 다운 씨 좀 단독으로 이렇게 잡아줄게. 우와.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는데? 조명 빨개. 아우. 아. 이따 명동에서. 야 뭐 먹었냐 너?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따봐요. 김치볶음 먹었냐? 그럼 저는 다시 뭐 하러 가겠습니다. 아 동인 씨. 네. 방금 소문에 의하면은 깜짝 놀랐네. 네 이미지 관리 시켜주시다. 아, 그래요. 아 제가 김치볶음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네. 아야 동인. 아우. 근데 항상 하루에 몇 가지씩은 먹은 것 같아요. 하늘 씨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네. 오늘 컨셉 뭐예요? 오늘 콩나물 이어폰. 컨셉? 아니야. 40분 영상이 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몰라.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오 잘생겼다. 나 오늘 좀 섹시한 것 같아. 오 그러게. 어제랑 또 생긴 게 다르네. 어제는 제가 다 머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귀염둥이 쭌쭌, 오늘은 섹시 쭌쭌. 본인 입으로 섹시하다고 하기 힘들 텐데.
뭐라 하죠 여기? 그만, 나 그만 좀 괴롭혀. 아 알았어. 기계 괴롭히네. 기계 뭐라 하네 지금. 나도 돼요 형. 나 들고 갈까 그래? 들고 갈까 내가 들어. 아 내가 들어. 와 지금 딱 좋아. 구도가 잘생기게 나와. 잘생겼으니까 잘생기게 나오겠지? 어, 나 팔뚝 좀 굵어진 것 같은데. 어 너 좀 굵어. 아 근손실 오기 전엔 더 굵고 더 두꺼웠는데. 숨 먹은 운동만 한다고. 아 요즘 뭐 커지라는데 난 커지고 계속 승모만 커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야 승모 커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지. 아 계속 승모만 커지는 것 같아. 왜 승모? 예? 아 이거 싫어야 이들이. 너 가만 안 둬 진짜. 지게모란. 요즘 미는 유행어예요? 네. 지게모란 해 진짜. 나 안 해. 어? 난 좋아. 자 그럼 이렇게 가리도록. 안 가려져 그렇게 해서. 반짝반짝인데요. 반짝반짝 빛나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먼녀라는 별이 빛납니다. 좋습니다. 요즘 멘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새 세민이가 백결이가 멘트 공부를 네. 상당히 하나 봐요. 아니 요즘 백결이 요즘 그거 어? 아이고. 뭐 하지? 아이고. 그것도 귀찮다고 어떡하냐.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 진짜 크다. 이렇게 들어야 돼? 동이 형이랑 한 20cm 차이 나. 아니야. 35cm. 아니라고. 영준이 얼굴이랑 키가 좀 비슷해요 제가. 이게 뭐라고. 아까 동이가 감기약 뭐 있다고 그래요. 바삭하게 내꺼 먹어. 내꺼 준거 먹어요. 그게 병원에서 조제해온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약국약도 효과가 좋더라고 해서 약국약 얘기했는데 세민이.. 아 백결이한테 받은 게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약국약 제조한 거 있어요. 컸어요. 오 좋아. 오 형 이렇게 먹어. 이렇게. 여기 진짜 길. 와 진짜 길다. 되게 뭐라 하네. 잘생겼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우리 얼른 봐요. 오늘 무대 가고 한마디씩. 오늘 무대를 한번 제가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명동에 계신 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세민이 콩알아 이러는데 콩알이가 뭐죠? 콩알만 하다고? 아닌데? 난 콩알? 콩알이 미를 많이... 이렇게 치고 싶다는 소리야. 아, 잠시만 카메라를 가리도록 하신다. 뻑뻑뻑. 아 감사합니다. 되게 뭐라 하네 진짜. 네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캡처하세요. 오늘 각오. 화이팅. 그럼 각 6 해줬어요. 네? 각 5 말고 각 6 해줬어. 가만 안 둬. 진짜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가 있네. 앞에 이쁜 애가 있네. 아 귀엽다는 거지 콩알이. 아. 아니야. 사실 저는 귀여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고. 뭐야 무슨 상상을 하길 원하시길 바래서. 아니, 일단 귀엽다는 건 아니니까 뭐 멋있다거나 섹시하다거나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럼 저희가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아 그럴까요? 맞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명동에서 볼까요 그러면? 그래 명동에서 봐요. 동희 형이 클로징 해주죠. 제가 이쪽으로 와서. 아 우리 그거 명동에서 만나요. 아 맞아. 맞아. 자 이제 자 명동에서 만나 해줘. 내가 명동에서 한 얘기를 만나요. 저희 그러면 명동에서 만나요. 안녕. 긴급 브이라이브 종료. 길어 얼굴 길어. 나와요. 한혜 씨가 꺼주세요 마지막. 어떻게 꺼? X.
아이고야. 이따 봐요. 아, 네. 안녕. 안녕.